김영준 씨 편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기다리시는 편지 왔습니다. 고맙소. 안 그래도 오늘쯤은 편지가 오리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참이요. 그러셨어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예. 수고하셨어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너 그럼 따져 이번에는 진짜 알짜들이라니까. 다들 양귀비 클레오파트라래. 난 말이다, 그런 이 옛날 고리착 할머니한테 다 필요 없다. 어? 소피 바르손지 브룩 실즈인지 그런 여자들 벌써 다 아줌마더라. 그럼 누가 진짜 양귀비 클레오파트라래? 그만치 다 이쁘다고 이뻐. 너 왜 두려워? 양귀비 클레오파트라 다 좋은데 미팅인지 소개팅인지 너 빨리 해놔. 아, 근데 말이야,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어떻게 다른 건데? 어? 왜 큰 소리 떠들고 그래? 애들 눈치 보이라고. 쟤들 왜 저러니? 계절적 요인 아니야? 해마다 한 차례씩 겪는 연례 행사. 봐주자. 국민학교 이상 남학생들의 가장 원하는 바가 이쁜 여자친구 사귀는 거래잖아. 그럼 우린 뭐니? 쟤들 말로는 조강지처럼. 말도 안 돼. 난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그냥 봐 넘길 수가 없다고. 동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수의 칼날을. 진짜 흉보였다. 대충 넘어가자. 너 우리가 웃었니? 봐, 안 웃을 때잖아. 그러니까 이번 미팅만큼은 확실하게. 그래야지. 박강우, 수업 시간 다 돼가는데 언제까지 계속 할 거니? 맞다. 네가 아무리 열을 열었자 내 기회는 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어? 어련하시려고 이 눈에 보이는 건 오로지 그녀뿐이겠지. 자, 조용히 좀. 행자 씨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운명이잖아요. 하필이면 교실에서. 야, 이리 줘.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도. 야, 이리 주란 말아. 이게 뭐냐? 이리 던져, 이리. 이거 누구 거더라? 아, 이쪽 지도가 던진 거야? 어? 치어라. 너 오늘 운 좋았는데 뭘? 어? 그 정도로 끝내준 게 얼마나 다행이냐? 안 그래? 난 네가 이번 미팅 건에 대해서도 선생님께 털어놓을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었다고. 아, 미안. 미안하다 그랬잖아, 치어리 형님. 응? 항우가 급했긴 급했나 보구나. 치열이한테 형님 소리를 다 하고. 이제야 좀 풀렸냐? 어? 아유. 이번 일로 행자 씨한테 누나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 같은 반 친구한테 언제까지 행자 씨 할 거니? 편지 쓰던 버릇이 있어서 그래. 아, 이제 곧 정상 회복 되겠지. 그럴까? 난 사실 지금도 행자 씨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막 뛰어. 영준아.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웬일은?
너 올 줄 알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지. 아, 그러셨어요? 들어가세요, 할아버지. 아, 그보다도 너 배고프지? 우리 어디 가서 뭐 좀 먹고 들어갈까? 네? 너 빵 좋아하잖아. 내가 너한테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이게 무슨 편지인데요, 할아버지? 우선 이 빵부터 좀 먹어라. 우리 뭐 좀 더 시킬까? 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김영준 앞이라면 저한테 온 건데요. 이소라? 이소라가 누구지? 그게 사연이 좀 있단다. 우선 좀 읽어볼래? 자, 여기 물 한 컵 더 주시겠어? 어머, 영준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뭐야? 그럼 니네 할아버지께서 그동안 펜파를 계속 하셨다고? 그것도 이소라 양이라는 여고생하고. 야, 니네 할아버지 대단하시다. 그런데 그게 내 이름으로 펜파를 하셨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저쪽에선 니네 할아버지를 넌 줄 알고 그동안 펜파를 계속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니까. 야, 정말 재밌다. 나도 너처럼 그렇게 깔깔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문제가 생겼어. 저쪽 여학생이 할아버지를, 아니 나를 만나준대. 그럼 어떡하니? 할아버지께선 계속 그 여학생하고 펜파를 하고 싶으신가 봐. 그 여학생은 어디서 사는데? 서울에서도 명문 사립학교에 다닌대. 그럼 어쩔 수 없네. 네가 대신 나가야지. 우리 할아버지께선 워낙 체면을 따지시는 분이라 집안 식구들이 알까 봐 벌벌 떠신다. 그 중에서도 며느리신 우리 엄마. 그러시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선 무조건 쉬샤. 알았어. 나도 무조건 쉬 할게. 어제 너한테 현장만 지키지 않았어도 무조건 쉬신대. 염려 마라. 내 소문 안 낼게. 애들이 영어를 보다 좀 친숙하게 느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평소에도. 근데 아마... 어머, 맹 선생님! 무슨 편지길래 그렇게 심각하게 읽고 계세요? 아, 네? 혹시 맹 선생님 사모하는 여학생이 보낸 건 아닐까요? 참... 아, 저도 처음에 교단에 있을 땐 은근히 그런 기대를 해봤었는데요. 아직 한 번도 그런 이변이 안 일어난 거 있죠. 한 번도요? 아이, 그건 너무했다. 그럼 이 엽서 누가 보낸 건데요? 네, 외부에서 우리 학교 학생한테 보낸 건데요. 이 내용으로 봐서 서로 무척 친한 것 같은데. 네. 아, 저는 모른다고 딱 잡았다네요. 어, 그건 왜요? 요즘 아이들 웬만해서 자백 같은 거 안 해요. 네, 맞습니다. 왜 손해랄 짓을 하냐 그거죠. 아, 글쎄 일전에 말입니다. 시험 볼 때 이 컨닝을 하다가 들켰는데도 그냥 무조건 모른다고 딱 잡았대네. 어머, 저런. 아, 하도 모른다고 기다리니까 나중에 내가 혹시 잘못 봤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네. 근데 나중에 컨닝 페이퍼가 이거 증거물로 남아 있으면 망정이지. 아니, 하마터면 내가 잘못 봤다고 사과할 뻔했다니까요. 요즘 애들이 정말 다들 그렇게 무서운 애들일까요? 아무려면 설마 다 그렇게 하겠어요? 맞아요. 아직도 이런 순정적인 편지를 보내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전 오히려 위안이 되네요, 뭐. 아, 글쎄요. 방송님 말씀이 뭐 오르신 것도 같기도 하고요. 쟤들 요즘 왜 저러니? 정말 두 눈 뜨고서 못 봐주겠다. 참아 줘, 보영아. 다른 사람이 널 보면 네가 쟤들 질투하는 줄 알겠다. 뭐라고? 말도 안 돼. 생자야, 넌 어떻게 생각해? 뭐? 쟤들 말이야. 나 아무 생각도 안 해. 아무 생각도 안 해?
이준, 이주희, 너희들 수상하다. 웬 숙덕 국문들이야? 왜? 야, 이번 미팅 건 말이야. 시간하고 장소가 정해졌거든? 이번 토요일 날. 나 거기 못 나가. 어?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는? 나 미팅한다고 안 했다. 얘 좀 보게. 양귀비 클레오파트라라고 할 땐 좋아서 실실 웃더니만. 그건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네가 웃겨서 웃은 거야. 와. 아, 성나게 하네. 사실은 나 급한 사정이 있어. 급한 사정이 뭔데? 이번 토요일에 아주 중요한 요건이 따로 있다고. 3초 전, 2초 전, 1초 전, 땡! 지금 저 벌써 만났겠네? 역사적인 순간이다. 아니야, 아무것도. 관심 가질 거 하나도 없다고. 너 어째 좀 수상하다? 글쎄, 관심 가질 거 없다니까. 이실직구해. 너 간지름 잘 타는 거 전화가 다 안 해서. 언니, 이러면 안 돼! 저 혹시 이 소라양? 그렇지, 영지지 맞지? 이 소라양은 또 뭐야? 촌스럽게. 나 소라야. 영준이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 앉자. 그래. 잠깐만. 앉아. 고마워. 넌 역시 생각했던 대로야. 난... 어때? 너도 역시,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여운데? 고마워. 너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니 정말 꿈만 같아. 나도 어쩐지 좀 서먹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젠 곧 괜찮아질 거야. 우린 하루 이틀 사귄 사이가 아니잖아. 그래. 나도 널 만나니까 금방 친한 느낌이 드는데. 야, 그러니까 그 덕수궁 분수대 앞에서 지금쯤 역사적인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이거지. 아, 그런다고 그러면 왜 초수님이 덕수궁 분수대야? 그렇지 언니? 그래.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덕수궁이 한때는 한국의 선남선녀들의 유일한 만남의 장소였어. 특별히 연애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럼 아빠도 엄마랑 덕수궁 분수대 앞에서 만나시곤 하셨어요? 그럼. 참 그때가 좋았었는데. 요즘은 그런 데서 안 만나지? 그쵸 언니? 그럼. 아, 올림픽공원이나 63빌딩 아니면 한강 고수부지 가서 유람선 타지. 누가 그런 데가? 맞아. 예이.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야? 갑자기 왜 만나자고 했냐고? 편지 썼듯이 갑자기 집안에 어른이 편찮으 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 그참 안 됐구나. 병이 빨리 나으시길 빌게. 그렇지만 그 일이 우리랑 만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야? 글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나 봐. 아니면 널 만나서 위로를 받고 싶었나 보지. 우리 저기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까? 내가 사올게. 너 아이스크림 싫어한다고 그러지 않았니? 이가 시려서. 내가? 그래. 참 그랬었지. 너한테 대접하려고. 나도 괜찮으니까 우리 저쪽으로 산책이나 더 하자. 빨리 와.
참, 니네 할아버지 안녕하시니? 어? 왜? 너 방금 뭘 했니? 니네 할아버지 안녕하시냐고. 너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알아? 네가 편지 썼잖아. 식구들 중에서 할아버지랑 제일 친하다고. 그런데 왜 그런 이상한 얼굴을 하니? 어? 아니야. 그냥. 안녕하세요. 어머나,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참 또 누구신지 얼른 알아뵙지 못했네요. 아니, 누구 손님이랑 여기서 만나기로 하셨어요? 아닙니다. 산책삼아 걷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해서. 네, 앉으세요. 네. 뭐 시원한 것 좀 갖다 드릴까요? 네, 좋으실 대로. 우선 이 생수부터 드시고요. 천천히 쉬시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영준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다고 하던데 지내시게 적적하시겠어요? 배고프면 우리 여기 들어갈까? 너 닭고기 먹어도 괜찮아? 응? 아니, 너 알레르기 체질이라 닭고기 같은 건 잘 받지 않는다며. 이제 조금. 아니, 많이 나아진 것 같아. 어, 그래? 육식보다는 채식이 잘 받는다 그랬지? 내가 그런 말도 썼던가? 아무튼 이제 아무나 잘 먹어. 다행이구나. 나도 네 친구대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냉수 한 잔씩 마시는 거 계속하고 있어. 어, 그래? 사실은 나도 이런 데보다 우리 동네 맛있기로 소문난 빵집이 있거든? 만나 제가라고. 만나 제가? 그래도 빵 맛은 아주 최고라니까. 그래서 지금 나더러 거기 가자고? 왜? 안 돼? 아니, 안 될 거야 없지만. 그럼 같이 가는 거다. 여보세요? 난데? 어, 항우로구나? 무슨 소리야? 나더러 영주를 내놓으라니? 시침대도 다 안 되니까. 알긴 뭘. 아무튼 영준이 좀 돌려줘. 그런 법이 어딨어. 영준이가 무슨 물건이니? 돌려주게. 그럼 영준이가 지금 어디 있나 그거는 알려줘. 설마 모른다고는 못하겠지? 내가 왜 그래야 하니? 영준이가 빠지면 미팅이고 소개팅이고 다 깨진단 말이야. 뭐? 미팅? 소개팅?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하고는 상관없어도 우리한텐 있다. 좀 도와주라 주희야. 너 이런 헛소리나 계속하면 나 전화 끊는다. 좋도록 해. 우리 그럼 만나자가로 쳐들어갈 테니까. 뭐라고? 영준이 있는 데를 알려주든가 아니면. 전화 끊겠어. 내가 왜 영준이 때문에 이래야지? 안 그래도 은근히 신경 쓰이는데. 마시려다. 너 유리 조각 잘 줘야 한다. 발이 박히면 큰일이야. 알았어. 내가 다 주술 테니까 염려 마. 에이, 좀 조심하지 않겠어. 자기 뭐 실수할 데 없나?
몇 시쯤 됐지? 어쨌든 지금쯤 영준이가 그 여자를 데리고 우리 가게로 갔을지도 모르잖아. 안녕하세요. 어 그래 영준이 오는구나. 예. 그런데 걘 누구니? 제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근데 영준이한테 이렇게 이쁜 여자 친구가 있었나? 앉아요. 네 앉아. 니네 할아버지 오셨다가 방금 전에 가셨다. 저희 할아버지께서요? 어, 산책 나오셨다가 쉬실 겸. 아, 저 홍 씨,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네. 저 전화 오면은 금방 그리로 갔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럼 다녀가라. 네. 네. 아, 다녀오세요. 네. 니네 할아버지 여기 오랫동안 계셨다. 아마 늘 기다리시는 눈치셨어. 저희 할아버지께서요? 그럼. 약속 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속 먹. 와, 이 한때가 또 오는구나. 자, 야, 김영준. 김영준 너. 아니, 너희들.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야, 김영준 너 이거 진짜 너무했다 너. 아마 우리 속담에 얌전한 강아지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단 말이지. 아, 얘들아,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아니긴 변명할 게 따로 있지. 참. 아휴, 박강우, 이거 너무 심하지 않니?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뭘 몰라,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 아, 너희들 왜 이러니? 이 어째 분위기가 이거 좀 이상한데? 진짜 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기가 막혀서. 우리 뭐가 도대체? 응? 어떻게 된 거 영준아? 알만하다, 알만해. 역시 주인은 알고 있었지? 나 갈래. 진짜 안돼. 아유. 영준아, 너도 어서 가봐. 너희들 정말 너무한다. 야, 우리더러 너무한단다. 야, 적반하장이란 말도 있잖냐. 도둑이 오히려 지팡이를 먼저 맨다. 이런 경우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응? 너희들. 영준이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 동감이다. 우리가 그동안 영준이를 너무 몰랐던 거야. 그 솜씨 놀랍다. 그동안 어떻게 저렇게 이쁜 여자애랑 사귀고 있었지? 아니, 사귀는 건 얼마든지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우리를 속이고 뒤에서 호박씨를 까느냐 말이야. 맞아. 정재호, 박항우, 최동현. 나 너희들하고 절교하고 싶어. 어떻게 친구 입장의 이야기보다는 무조건 불신이니? 펜팔? 그럼 영준이랑 아까 그 아이가 펜팔로 서로 사귀었단 말이야? 영준이가 아니라 영준이 할아버지하고. 뭐라고? 영준이 할아버지?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영준이 할아버지께서. 주인, 네가 혹시 일부러 꾸며낸 얘기 아니야? 영준이 입장 변호해 주려고. 너희들 상상력이라는 게 고작 그뿐이니? 정재호, 너도 한 말씀 하시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뭐 그런 일도 생겼겠지. 야, 무슨 그런 소설 같은 얘기가 다 있냐? 소설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드라마다, 드라마. 한 가지 유감인 건 영준이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는 말이야.
적어도 우리 맹랑파한테만큼은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벌써 지당하신 말씀. 응? 나도 그 점이 꺼림칙하긴 했어. 그건 영준이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렇지만 할아버지께서 워낙 시시하시니까 영준이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니? 듣고 보니 그렇구나. 근데 그 여자애 왜 이렇게 예쁘냐? 그 애를 보는 순간 눈앞에서 별이 반짝하더라고. 어? 나는 그래서 영준이한테 더 심통을 부린 거라고. 근데 그 여자애 되게 예쁘더라. 어? 아, 왜? 주희는 어때서? 주희? 난 걔가 주희만 못한 것 같은데? 그럼. 야! 비교할 걸 비교해라! 어떻게 감히 장미한테 호박꽃을... 아, 물론 주희도 이쁘긴 이뻐.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아이고, 됐네. 그보다도 난 영준이 때문에 은근히 두 사이가 걱정된다. 걱정보다는 신경이 쓰인다는 게 보다 적절한 표현 아닐까?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네 기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헤어질 순 없잖아. 마음 쓰지 마. 나 화 안 났어.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나도 친구들에 대한 네 입장 이해할 수 있어. 고마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 있어. 뭔데? 그동안 나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친구들에게 얘기 못할 만큼 따뜻하지 못했다는 거야? 아니야, 내 말은 친구들이 나이가 나서 몰랐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오해가 생긴 거라고. 간밤에는 지난번 편지에서 권해주신 대로 젊은 베르텔의 슬픔을 밤늦도록 읽었습니다. 누군가를 맑고 투명한 영혼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대목에 가슴이 저미도록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그처럼 깊이 사모할 수 있을런지요.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사랑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쓰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보다는 덧없는 글자들로 칸을 메었나 봅니다. 그럼 다음 서신 뜰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제가 애송하는 식기를 함께 적어서 보냅니다. 행복.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할아버지, 영준이에요. 지금 소라하고 같이 있는데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려고 집으로 함께 가려고요. 뭐라고? 아, 소라하고 같이 집으로 오겠다고? 네, 소라도 좋다고 했어요. 예, 예. 그거 안 된다. 네? 왜요, 할아버지? 아, 소라를 데리고 집으로 오다니. 식구들 눈도 있고. 내가 나가마. 저 너희들 있는 데가 지금 어디냐? 아, 아니다, 아니다. 저
만나 제간지 그 빵집으로 소라를 데리고 오는 게 어떻겠니? 에, 그래 그래. 아, 거기서 만나는 게 좋지 않겠어? 다른 사람 눈에 띄어도 자연스럽고. 곧 오실 거야. 어서. 아, 또 왔네? 예.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 친구를 만나러 여기로 다시 오신댔어요. 그래? 예. 자, 그럼 앉아요. 네. 다들 갔나 보지? 여태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모두 좋은 친구들이야. 미안해.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께서 너를 무척 만나보고 싶어 하셨거든. 아, 여기까지 다시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고마울 거 없어. 나도 한 가지 청이 있거든. 어? 그게 뭔데? 할아버지, 네. 어서 오세요. 그래. 할아버지. 네. 인사해, 우리 할아버지셔. 안녕하세요, 소라예요. 아, 소라야.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손도 얼굴도 이름만큼 아름답구만. 아, 그러니까 방년, 아, 우리 영진이하고 같은 학년이니까 나이가 같겠구만. 할아버지, 손 좀 그만 놔주세요. 어. 소라 아픈가 봐요. 그래, 그래. 자, 앉았구나. 네. 자, 우리 뭘 먹을까?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소라야, 뭘 먹을까? 전 괜찮은데요. 어, 괜찮다니.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영진이 뭐 먹을래? 저도 아무거나 다 좋아요. 저도요. 어? 그럼 나도 그걸로 시킬까? 여보, 총각. 여기 아무거나 셋이요. 내가 이걸 어디다 놔? 당신 뭘 찾고 있어요? 아, 여보, 당신 이리 좀 와봐. 네? 왜요? 당신 얼굴 좀 이제 옆으로 돌려봐봐. 어? 이렇게요? 아니, 고개를 진짜요? 조금 꼭 조금 들어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왜요? 뭐 내 머리에 흰물이 났어요? 에이, 차 뭐요? 아 그럼 왜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난 또 내 머리에 뭐 흰머리 나서 뽑아주려는 줄 알았네. 이것 좀 보세요. 박수정 씨. 네? 아, 이제 미인은. 아, 새삼스럽게 왜 남의 이름은 또 부르고 그러세요? 우리가 그 덕수궁 드나들고 그런 때가 몇 년이나 지났어? 뭐 그야 뭐 결혼 전이니까 한 20년은 더 지났겠네요, 뭐. 허기야,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10년이 다 뭐예요? 아, 요즘은 해마다 달마다 바뀌는 게 하도 많아서 그 전자제품 같은 거는 금방금방 구식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2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당신 너무나 많이 변했어. 제가요? 하긴 뭐. 좀 봐줘. 자,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할아버지가 그동안 용돈을 많이 모아서 군자금이 두둑해요. 와, 할아버지 돈 많으신가 보다. 뭐든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봐. 그리고 어디 구경하고 싶은 데 있으면 다 얘기해. 63빌딩, 한강 유람선, 응? 어디 말만 해봐. 와, 야,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래, 소라 형은 어디 가고 싶어? 정말 감사합니다만 좀 갈 데가 있어요. 네? 어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와서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는 대신 나도 한 가지 청이 있다고. 청? 그게 뭔데? 저 이제부터 영준이랑 같이 갈 데가 있어요.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할아버지? 아니 넌 중요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남자친구 만나러요.
녀석. 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냐? 할머니 입원하신 덕분에 뜻밖의 뽕 됐다고 님들 보고 한 거죠 뭐. 저런 저런. 무언가시래가 저렇게도 뻔뻔스러울 거. 에이, 요즘 애들 다 그래 할머니. 저만 이별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약간 너한테는 못 당하게. 그래, 본 남자친구를 어디서 만났는데? 궁금하시죠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어? 들어와. 우리 할머니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런, 아이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제가 직접 소개할게 할머니. 이 친구는 김영준이라고 그동안 할머니하고 팬팔을 맺어왔던. 뭐라고? 두 분께 모두 죄송해요. 죄송해 할머니. 할머니께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요. 영준이한테도 미안하고, 난 솔직히 소라가 아니라 한솔이야. 이 소라는 우리 할머님 성함이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미안하구려. 모두가 내 탓이오. 우리 할머니는 신자셔서 그동안 영준이 너한테 미안하셨거든. 이젠 다 털어놓으셨으니 이제부터 마음 편안히 가지세요 할머니. 부끄럽소. 아닙니다 할머니.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머니께 용서를 빌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문학의 뜻을 두신 것처럼 저쪽 할머니께서 어려서부터 문학 소녀셨대. 아니, 할머니는 실제로 신문이나 잡지에 이따금 작품도 간혹 발표하셨고, 그러다 어느 날 그분 작품이 할아버지 눈에 띄셨던가 봐. 워낙 소녀 취향의 할머니 시를 읽어보신 할아버지께서는 이소라라는 소녀 같은 이름을 보고 이 할머니를 정말 소녀로 착각하셨던 거지. 정년 퇴직 후에 시간이 남아돌 만큼 한가해진 할아버지께선 어느 날 문득 장난삼아 그 소녀와 펜팔을 시작하셨던 건데 차츰 거기에 열중하셨던가 봐. 네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엔 상당히 황당했는데. 황당하긴. 난 처음부터 너무 공감이 갔었는데. 아이고. 응? 뭐 그렇다고 울기까지 하니? 울긴. 하지만 한편의 서정적인 영화를 본 느낌이야. 그건 나도 그래. 아유, 역시 여자애들은 여자애들이라니까. 봐줘라. 그래서 여자애들은 귀엽다는 거 아니냐? 아니, 아니, 어떤 점이 귀여운데? 야, 난 잘 모르겠어. 어, 모르겠으니 가만히 있어. 어? 좀 더 큰 다음에 이야기하자. 너희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말어. 어? 우리가 뭘 어쨌는데? 아, 영준이 때문에 깨진 그 미팅 건 말이야? 할머니, 주스 좀 따라드릴까요? 할머니, 이젠 다 끝난 일이잖아요. 이제 퇴원해서 시골로 요양하러 내려가시면 훨씬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래요. 생각 없다. 할아버지, 점심에도 잘 안 잡수셨다면서요. 그래서 생각 없다니까. 너 나가서 먹어라. 저를 어째? 아, 이번 일로 두 분 노인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겠구나. 그래, 빨리 회복이 되셔야 되겠는데. 큰일 났구나. 아, 두 분을 한번 만나게 해드리면 어떨까?
안 그래도 영준이랑 그 여학생네에서도 국립 끝에 두 분을 만나시도록 하려고 했는데요. 두 분 다 싫다고 하셨대요. 그건 왜? 아, 두 분이서 이렇게 이제부터라도 친구가 되시면 참 좋을 텐데. 두 분 다 체면이 있으실 테고 그게 어디 이렇게 쉽겠어요. 아이고 저 먹는 것 좀 봐라. 아이고. 어때 할머니? 시골에 내려가시기 전에 여기 한번 둘러보고 가시는 것도 의미님이잖아요. 잠깐 바람이나 쐬고 오자고 하더니만. 할머니 우리 저기 앉아요. 응 그래. 자 앉으세요 할머니. 여기가 바로 거기잖아요. 할머니 대신에 제가 영진이를 처음 만나러 나왔던 곳. 그랬구나. 어쩐지. 할머니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와서 맛있게 좀 사올게요. 저쪽 저 건물이 고종께서 마지막으로 집무하시던 건물이다. 참 할아버지, 제가 친구랑 약속 있는 걸 깜빡 잊었어요. 저 저희 가서 전화 좀 잠깐 걸고 올게요. 빨리 걸고 와.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기왕이면 저기 저 벤치에 가셔서 계세요. 저기 세 번째 벤치가 바로 제가 할아버지 대신에 이소라 양을 만났던 장소잖아요. 소라야. 어 안녕. 이리 좀 와봐. 이리 와봐. 어머 저 좀 봐. 두 분이 서로 알아보실까? 물론 그러실 테지. 역시 우리 예상대로야. 그런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니 뭐가? 아니 그럼 뭐 담배도 못 피운단 말이오? 아 담배 연기가 매워서 그러니 저쪽에 가서 피우시라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아 그러면 그쪽에서 자리를 피할 것이지 여기가 뭐 금연 장소도 아니겠고. 나은 무슨 심성이 저리 또 고약할꼬? 내 할만 사두려 하시네. 내 자고로 할망구 잔소리엔 일찍이 신물이 난 사람이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어? 아니, 너희들. 아니, 그러면은. 짧아서 그래요.